아, 오늘은 화요일 어제 속초해변에서 와가지고요. 하루 쉬고 지금 맹방 해변으로 삼척항 밑에 있는 맹방 해변으로 저기 털개를 잡으러 갈 겁니다. 그래서 오후 늦게 출발해서 지금 여기는 영동고속도로 그 횡성 휴게소입니다. 횡성역에서 지금 저녁 먹고, 전기밥솥 저녁 먹고, 이제 좀 쉬다가, 여기서 오늘 잘 겁니다.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맹방으로 출발할 겁니다. 맹방 가다가 삼척항 들리고요. 들려서 회도 좀 사고, 그럴 겁니다. 오늘 할 얘기는, 어우, 약간 덥네요. 보일러를 아까 켜놨다가 했더니, 난방은, 캠핑카 난방. 난방을 어떻게 하나요? 지금 벨라 같은 경우는, 히터가 두 개입니다. 이제 뭐, 옵션으로 추가해서 이제 두 개인데요. 두 개가, 하나는 요 밑에, 소파 밑에 보일러가 있습니다. 이거는, 보일러란 뜻은 뭐냐면 온수도 되고요. 그다음에 바닥 난방도 되고 그다음에 에어 히터도 여기 에어도 되고 그래서 다기능 보일러입니다. 다기능 보일러. 그게 여기 스위치 이겁니다. 그리고 뭐 타이머도 할수 있고 뭐 1시간 뭐 10분, 20분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할수 있고요. 아니면 계속 켜놔도 됩니다. 계속 켜놔도 자기가 이렇게 뭐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약해졌다가 다시 이제 또 온도가 또 추워지면 다시 세게 켜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뭐 세게 켜지는 게 아니고요. 그리고 이게 뭐랄까요?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. 기름을 적게 먹어요. 이게 경유 우리 이게 경유 탱크에서 그냥 쓰는 거라서 따로 뭐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 기름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. 근데 뭐 밤새도록 뭐 켜도 영하 10도 뭐 이럴 때 밤새도록 켜도 뭐 피트병 작은 거 있죠? 그 정도. 그러니까 뭐 눈금이 별로 움직이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뭐 되게 적게 먹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독일 베바스토인데 굉장히 성능은 좋은 것 같아요. 따뜻한 물도 금방 나오고요. 켜고 한 1, 2분 있으면 나옵니다. 그리고 바닥 난방도 금방 따뜻해집니다. 바닥 난방 켤 때는 여기 저걸 켜놓고 요거를 요 스위치를 요거를 돌리면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켜지죠? 이렇게 요게 이제 바닥 난방 스위치입니다. 스위치고 요 밑에 아래 요거는 이제 보일러 스위치고요.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에어 여기서도 이제 바람도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. 이게 온수 그다음에 바닥 난방 그다음에 에어 히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요걸 키면 또 이제 바람도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. 그요 보일러가 하나 있고요. 보일러가 또 하나 있습니다. 이 보일러가 두 개냐? 혹시 아주 추울 때 아주 춥거나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해요. 아유 더워서 지금 옷을 벗고 있습니다. 아휴, 여기 옷걸이에다가 옷을 벗어놓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어우, 더워요. 이 안에 온도가 꽤 높습니다, 지금. 밖은 굉장히 지금, 여기 휴게소가 여기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서, 밖은 해가 지니까 많이 춥습니다. 10도 아래인 것 같아요. 지금, 예, 아까 얘기했죠? 히터가 왜두 개냐? 여기 에어 히터가 또 하나 있어요. 여기 에어 히터. 에어 히터 요거. 요게 에어 히터가 요겁니다. 데바스토 에어 히터 요거. 요거는, 보일러랑 달라요. 그냥 바람만 따뜻한 바람이 여기서 나옵니다. 여기서 나오고요. 그 다음에 화장실 여기서 나오고요. 두 군데서 바람이 나오는데, 저거는 이제 욕실이 겨울에 춥겠죠? 샤워할 때 그때도 켜도 되고요. 그리고 뭐 약간 춥다.
뭐 보일러 킬 정도는 안 된다. 약간 춥다. 뭐 영하는 아니고 뭐 영상 5도 10도. 약간 추운데 조금 이제 내부 공기를 조금 따뜻하게 하면 했으면 좋겠다. 그럴 때는 요걸 켜면 됩니다. 요걸 켜면 금방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. 따뜻한 바람이 나고 요거 보일러는 요 히터는 여기 밑에 청수 탱크 옆에 있습니다. 근데 저거는 이제 그렇게도 사용하고요. 그리고 또 추울 때는 이제 두개 요거 보일러 켜고 이제 평상시 뭐 영하로 내려가면 저걸 보통 사용하죠. 이 보일러를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두개 저거 하나 했는데도 뭐 이렇게 춥다. 내가 보니까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좀 추울 수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저것도 틀면 두 개가 같이 돌아가면 굉장히 따뜻합니다. 영하 10도, 15도, 뭐 안에는 뭐 거의 20도 가까이 올라가요. 따뜻합니다, 아주. 이렇게 난방은 그렇게 합니다. 지금 이거 지금 1편으로 난방을 제가 이제 이렇게 했고요. 이또 냉방 같은 경우는 뭐 에어컨 이거 사용하는 거니까 뭐 이거 냉방은 나중에 더울 때 내년 더울 때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. 지금은 이제 추우니까 겨울이 다가오니까 난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. 이번 1편으로 하고 다른 건또 얘기 드릴게요. 지금 요 캠핑카 내부 좀 변경된 게 있나요? 요거 선반 2개 이렇게 했고 아이스박스 냉장고가 있는데 아이스박스가 왜 필요하냐? 냉장고가 보시다시피 작습니다. 뭐 아주 작은 건 아닌데 투더우에요. 근데 작고 얼음은 계속 잘 얼어요. 그래서 얼음에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아이스박스는 얼음이 있어야 되죠? 가지고서 아이스박스 하나 놔둬가지고 여기에 이제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이 저기 좀다안 들어갈 때는 여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제 털개를 잡으면 여기다 넣어야 돼요. 예? 털개를 양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놀러 갈때 수박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할 때는 또 이게 필요해요. 줘가지고는 안 돼요. 그래서 요거에다 놓고 얼음은 지금 냉장고에 있는 냉동고에 있는 얼음을 여기다가 이렇게 계속 넣어주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. 얼음은 뭐 금방 한뭐한 3, 4시간이면 얼어요. 네. 요걸로 1차 간단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. 난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